실력 있는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주전자 정신이 있습니다. 주전자 정신 들어보셨어요? 그 무식이 단독 드립을 해가지고. 주전자 정신이 뭐냐? 주체성, 전문성,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나는 요셉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아이덴티, 주체성이 있어. 주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주체성이 있다는 말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있어야 자신감 있죠. 두 번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 일을 할 때는 전문적인 사람이 돼. 솜씨가 있어야 돼. 솜씨가요. 찬양을 해도 오늘 내일 얼마나 여러분은 찬양도 꼭 두 팀이 하더라고 보니까요. 찬양을 하든 악기를 다루든지 뭘 하든지 전문성이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 전문성을 갖춘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신문을 봐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신문을 보고. 사람이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30분씩만 투자하면요 다 전문가가 됩니다. 20년만 그래 하면요 박사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체성, 전문성, 자신감을 가지고 쓰임받을 때 효과적으로 실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님이 부를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자를 보내소서. 그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50절 보세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 선하다는 건 착할 선자, 의로운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가짐을 항상 옥토로 만들어요. 좋은 땅, 길가 밭, 가시밭, 돌짝밭 같은 그런 만들지 마세요. 이놈 저놈 밟고 지나간 가시밭, 길가 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밭처럼 온갖 세상 염려가 근심이 가시를 돋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그런 뺀질밭같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옥토, 부드러운 땅, 좋은 땅, 그런 땅이 씨가 떨어지면 그냥 싹이 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된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부드러운 땅, 옥토로 내 마음을 내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까 여러분 선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옥토 운동을 하세요. 내가 시험을 받는 건 왜 시험 받을까요? 시험 받을 생각을 하니까. 시험 들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요, 지가 상처받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은혜로운 컨디션이 되면요 상처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할렐루야지 썰렐루야가 안 생겨요. 시험이 드는 건요 시험들 사고방식을 쏘가지를 싸가지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을 때는요 회개해야 되고, 아 내가 상당히 지금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악독한 상태가 되었구나. 내 마음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 시험이 뜹니다. 악한 쪽으로 흘러가면 안 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실패하는 것들 어떤 첫째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긍정의 힘을 믿고 부정적인 쪽으로 이러면 쓰임받지 마세요.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지 마세요. 항상 천사와 같이 살아가고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자가 쓰임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의롭게 살아요. 의롭게. 저 사람은 의인이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되고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바르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면 다른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본직에서 잘하면요 다른 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제가 여수에 집회 갔는데 여수 전라도 땅에 가면요 참 반찬을 많이 주더라고요. 인심이 허벌나게 좋아가지고 참 억수로 반찬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식집에 그
정식집에를 가는데 강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정식집에를 데려가가지고 내가 속으로 정식은 부산 가도 많은데 맛있는 걸 사주지 몰랐고 정식을 갔는데 반찬이 한 80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앞에 거 나오는 찌개다시 알아요? 쓰개다시? 찌개다시 그 메추리 알 다섯 개 깎아먹고 그 다음에 그 호박죽, 호박전 그거 다 뜯어먹고 앞에 그 씨잘데 없는 거 오픈전으로 나오는 거 찌개다시 그거 다 뜯어먹거나 나중에 막 조개가 나오고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음식점에 갔을 땐 찌개다시에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구나. 메인 메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무식한 거는요 들어가가지고 무슨 메추리알 다 까먹고 그거 그냥 진열 상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시기 하라고 내놓은 거 그 찌개다시에 목을 거는 게 아니라니까 천박하고로 처음 먹어봤거든 제가. 그래가지고 초장에 씨잘데 없는 걸 헛비를 다 채워놔버리고 나니까 정작 맛있는 건 손도 못 대서 아하 이 사람이요 본업에 성공해야 되지 부업에 목을 걸면 안 된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 우리가 흔히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거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여를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캉 사이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과 내캉 사이가 형통하고 하나님과 내캉 사이가 좋은 것을 걸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없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깨끗하고 바르고 그걸 의롭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수식어를 붙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월이 지나가도 장로님 저분은 틀림없습니다. 저분은 뻔뜻합니다. 우리 근사님 저분은 참 착한 분입니다. 버벅이 살 분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악하고 독한 사람이 되지 말고 선하고 순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5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51절을 보세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네 번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재판, 심판에는 절대 찬성을 안 한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 여러분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때 여기서 결정을 할 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죄 짓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여러분 함께 찬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라말로 그야말로 이런 사람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 긍정의 힘을 믿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 얼마든지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부활로 모시는 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에 빠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폐쇄적이고 자폐적이고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는 빠질 수는 있어요. 세상이 험하니까 착한 사람들이 선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이 옵니다. 난 우울증도 안 걸리는 건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지 그거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울증이 안 와요? 사람이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신 분열이 생겨요.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 오면 진리를 파수하락 하고 거룩하락 하고 지구성에 가면 거룩은 간 곳이 없고 추접고 이게 그냥 생각이 헷갈리는 교회 오면 회개해야 되고 집에 가면 낭망해야 되고 헷갈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저는 착한 사람은 거의 우울증이 온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우울증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문제는 사라지고 내가 은혜 받고 진리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되면요 우울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울증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밀어내기 작전하면 그 새끼는 없어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지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타하지 않은 자. 사람 죽이는데 못된 일 하는데 나쁜 일 하는데 작당하는 데는 가지도 서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가타하지 않을.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됩니다. 죄 짓는 데는 좀 게을러세요. 못된 짓 하는 좀 띵하고 좀 바보같이 거기 그러는 것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돼. 그러면 돼. 죄 짓는 데 머리가 586으로 사각사각 돌아가가지고 아주 쓰리고 광팔고 흔들고 노래방 가면 막 나르는 돈가스 음에 스텝이 안 보이는 거 어째 춤을 잘 출까? 노래방 가서 노래 가사 척척 맞추고요. 점수가 95점 나오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몸치가 돼서 춤도 못 추고요. 멍치가 돼가지고 노래도 못하고요. 음치가 돼서 음도 못 따라서 괜찮아. 좀 미련해야 돼. 그런 데는. 그런 데는 미련해도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절대로 가담도 찬성도 동참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긍정적인데 자기를 세우세요. 조직을 몸을 담아도 좋은데 조직에 몸을 담으세요. 좋은데다 나를 가입을 시키고 거기에 몸을 담가 놓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요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성가대 가운을 뽀얀 걸 입히나 하니 뽀사시 하잖아 어쨌든. 얼굴 피부 색깔하고 상관없이 일단 볼 때 뽀사시 하잖아. 앙드레 기면 옷돈을 흰 옷만 입는다 그러잖아. 120벌 늘 우아하게 럭셔리 알레강소하게 사람이 마음이라도 옷이라도 때깔나게 늘 그렇게 살아가지 뭐.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나쁜데 죄 짓는데 예수님 팔아먹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동참도 찬성도 함께하지 아니한 자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연애하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모든 것은 네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선한 데 지혜로우시고 악한 데 미련 곰티같이 살아가신다. 죄 짓는 데는 속도가 늦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바보 멍치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는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 팔아먹는 데는 절대 나서지 않는 사람.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아. 긍정의 힘을 믿고 늘 여러분 밝고 늘 화사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말이 많아서 탈인데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황소관 박사를 제가 좋아하는 게 황소관 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늘 남들 세워주고 늘 남들 웃기고 그러잖아요. 이빨은 뻐덩해가지고요. 늘 황소관 박사는 너무 잘한다 하고 이래 너무 웃겨주더라고요. 그분의 그 자세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 흉 보는 거 봤어요? 황소관 박사는 남 흉을 잘 안 보더라고요. 늘 남들 재밌게 하고 웃겨주고 그게 없는 세월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험담하는데 넘 죽이는데 쓰임받지 마세요. 그게 찬성도 하지 말고 동참도 하고 패거리 어울리지도 마세요. 늘 긍정적인 데 서 있고 축복의 라인에 서 있고 은혜의 반열 위에 있지. 스스로 내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악인의 길을 쫓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 가지도 서지도 말고 자리를 줄을 잘 서가지고 늘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부엉을 체험한 사람 옆에 서 있고 그러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좋은 것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나쁜 것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찬성도 안 하고 동참도 안 하고 이게 벌써 구별된 사람이다. 다섯 번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은 51절에 보세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사람이다. 동네 방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현장감이 있는 사람, 현장에서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동네에서 현실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의 동네에서 참 저 사람은 대단하다. 현장에서 인정받는 게 그게 실력입니다. 저는 늘 오매불망 우리 포도원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내 양떼 내 소떼의 마음을 둘라고 애를 씁니다.
저는 서울의 월드비전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회 왔으니까 그저 말씀만 전할 따름이지. 제 마음은 오매불망 부산에 있는 포도원에 내양떼 놓으셨대요. 서울엔 영철이 형님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구역에서, 여러분 성가대에서 인정을 받으세요. 부산의 포도원계에 가서 여러분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그것들은 내비두세요. 니나 잘하세요. 현장감이 없는 실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시고 현장에서 세우시는데 그 자리에서 성공해야 돼, 그 자리에서. 그 구역 안에서, 그 성가대 안에서, 그 남전도에 안에서 참 김집사가 최고다, 최고. 이러면 동네 방네에서 인정받아. 그 유대인의 동네 그분 아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성경을 보세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지역에서. 그 지역은 내 몫이요. 그 지역에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여러분 가이사레의 고넬료, 안디옥의 바나바, 엘리야는 뭐라고? 디셉 사람 엘리야. 그 동네의 그 지역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월드비전에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포도원께 신경 꺼요. 포도원께는 독수리 오인제가 지켜주니까 신경 꺼라니까요. 너무 교회에 신경 쓰세요. 꺼지 마세요. 너무 교회, 너무 집구석에 어려운 얘기, 시끄러운 거, 스캔들 같은 걸 잘 들고 오는 걸 외신 기자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따만 얘기를 이따만하게 짜짓게 가지고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편집 기자라 하더라고요. 보지도 않은 걸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라 하더라고요. 그래, 살아가지 마세요. 니 꼬라지는 잘 챙기세요. 늘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저는 제가 세상 누구 뭐라 하는 것보다 집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무서워. 집사람이 설교 잘했다고 하면 잘하더나. 근데 집사람이 그걸 설교라고. 뭐 땜지 설교할 때 가시나 자빠져. 제발 좀 그런 말 좀 곱게 쓰라. 그러면요, 죽고 싶어요, 나도. 내가 탁 목회 그만두고 싶어, 나도. 네가 해봐라.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요.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가 신랑을 길을 세워주진 않고 맨날 A4 용지 놓고 적습니다. 오늘 자빠져 두 분, 가시나 세 분. 내가 참말로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험한 게 우리 집 안방에 한 마리 있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워, 그 사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고 집단에는 한다고 애를 써보는 거요. 그걸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좀 적은히 여겨주시고 이래야지. 그걸 자꾸 그래 비판하고 뭐라 하면 더 안 됩니다, 사람이. 기죽고 나면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동네에서 사랑하고 현장에서 인정하고 10대에 준비해서 20대에,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영향력을 미치자 이러잖아요. 내가 보기 그 말이 별로 안 맞아. 나는 10대에 의리비리하고 20대에 띨빵하고 30대도 멍청하고. 30대, 40대가 돼도 이게 사람이요,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40주년이 되고 이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요, 불혹의 나이는 무슨 불혹의 나이, 40부터 본격적으로 헷갈립니다. 40이 되면 본격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아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안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다시 무슨 장가를 갈 수도 없고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한 나이가 40이요 이게. 어디 가서 어른 직업도 못 받고 아도 아닌 것이 이게. 아이고 장로님들 권사들을 가면 또 아요. 근데 주일학교 가보면 또 어른이요. 헷갈리는 때가 40대요. 그러니 우리가 지역에서 현장에서 인정받기가 어렵고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30, 40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현장에서 인정받자. 가정에서 아내한테 인정받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자식들한테 존경받으면 훌륭한 성도요. 아주 교인들은요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는 거예요. 아주 비판, 험담, 비난하는 데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는데 늘 축복하세요. 잘한다, 잘한다. 김집사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있지만 옛날 비해서는 엄청 잘하는 기다. 옛날에 술 먹고 댕길 때 비해서는 지금 막 성자다, 성자. 멋져놔요. 뒤돌아보세요. 10년, 20년에 비하면 족탈불급입니다. 사람이 차원이 달라진 사람이 많아요.
술도 못 끊고 담배 못 끊었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을 전달해서 교수님 담배를 끊으세요. 겨울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노 물어보니까 부인이 쫓겨내가지고 담배 피우면 간접 흡연이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부인한테 쫓겨나가지고 베란다에서 문을 열어놓고 한겨울에 와다르달 떨면서 담배를 쫓겨버리고 뭐 땜시 그러냐 끊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건강을 위해서 끊으라고 하니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아이고 불쌍해 뭐 땜시 담배를 그래. 그게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내 속에서부터 은혜가 넘쳐야 이게 담배가 끊어지지. 여러분 내가 끊으려고 한다고 끊는 게 아닙니다. 내 속 실력이 있고 영적인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느 날 담배가 그냥 시시뻥뻥해져야 되지. 그게 끊어야 되느니라. 안 끊어집니다. 그게 하토치기 하는 것들은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쪼른다 그러잖아요. 못 끊어 못 끊어 지 능력으로는 못 끊어요 그게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동네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돋아야지. 현장에 가서 못하면 그게 무슨 일꾼이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지역에서 현장에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농어촌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농어촌의 목사님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인도 없는 곳에서 고향 땅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여러분 모교회 고향 땅에 있는 목회자들을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1년에 한 번 고향을 가도요 고향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선물이라도 한번 해드리세요. 그분들이 교회를 고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객지로 떠나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 가고 싶지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장모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 감옥까지 갔다 온 권사님이요.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 믿음이 세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김서방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 머리 들고 돌아댕길 땐 어쨌든 우리 김서방이 큰 교회 가야 됐긴데 그래 기도를 얍삽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권사의 양심으로 기도하는 권사로서 다 내 사위고 뭐고 간에 다 아골골짝 빈들에 이 시대 주님 부르는 곳에 어디든지 가라. 전에 저희 처가에서는 자꾸 저보고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김 목사는 생긴 것도 시골스럽고 시골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도해지는 좋은 목사님들 많으니까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 처갓집에서 형제들이 동서들이 다 용돈 걷어가지고 대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소리 같고 어떻게 보면 참 내보고 좀 그 시기 하더라고요 그게. 시골교회 가라고 저보고 처갓집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늘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처갓집에서 기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희 처가에 가면요 식사할 때 꼭 먼저 기도하는 게 북한 동포를 놓고 기도합니다. 난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북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역적인 연고가 있지만은 항상 기도할 때 첫마디가 북한 동포들에서 기도하는 게 우리 처갓집의 식탁 기도 매너예요. 그래 우리 처갓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항상 이러고 남을 축복하면요 남이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로 홀라당 다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그래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장모님이 새벽에 아골골짝 가라는 거는 근사의 양심으로 하는 합당한 기도고 낮에 다니면서 그래도 우리 김서방이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야 될 긴데 그거는 장모로서의 기도예요. 장모로서 장모의 마음이 그렇지요. 막내 딸 약해 빠진 거 막내 딸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면 엄마가 기분 좋겠어요. 나는 그 장모님의 그 기도를 훨씬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요 장모의 기도요 이건 권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런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힘있게 있는 걸 원하지 어려운 데 가서 순교하고 고생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골짜기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면류관 상급 다 받은 분들보다도 이 땅에서는 참 후미진 것에서 이름도 없는 것에서 숨겨진 제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여러분 무슨 선물도 하나 없고 구두 티켓 하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요리에 선물을 갖다 드리세요. 슈퍼마켓 가서 꼬무 바가지 주는 거 위임식하고 장 뭐 이렇게 행사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수건 주는 거 이런 거 좀 쌓아놨다고요. 어떤 분은 그래 하더라고요. 휴가 갈 때 그때 한 차 싣고 가서 고향 교회 갖다 주고 고향 교회 사택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요, 수건 쪼가리 하나가 귀해요. 그런데 가면 여러분 도시 있는 집에는 그 걸레 쪼가리로 쓰지만은 아쉬운데 시골에 가면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중한지 뭐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지키는 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폼 잡고 여러분 포시라운드 있는 데 말고 현장 골짜기에서 참 척박한 곳에서 대우 못 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장을 지키는 동네를 지키는 동네를 안 떠나고 그곳에서 사수하는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다 말이요. 이 시대에 숨겨진 제자가 아리마대 사람이 동네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52절을 봅시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여섯 번째는 따라 합시다.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칭찬받고 상급받고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그 자리는 살벌한 자리요. 잘못하면 이건 큰 자기한테 손해가 오는 자리예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을 서고 여러분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악역을. 교회 일을 해도요, 어려운 일을 좀 감당하세요. 앞에서 칭찬받고 박수 받는 자리 말고 항상 어려운데 힘든데 남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좀 자원해서 일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앞에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는 거 그 90% 그 부분이 그 교회의 저력입니다. 그게 신앙의 저력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가 있을래요? 이렇게 이 사람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가장 힘든 일을 지금 얘기하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거기 가서 보면 당돌이라는 표현이 나와. 이 마가복음 여러분 15장 43절에 와서 당돌이, 이 담대한 믿음, 당돌이, 당돌히 담대하다는 게 뭐라 했어요?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간이 부은 듯이 살아가는, 어려운 일에는 선뜻 나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여러분 도마도 의심하고 사라지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그 시대에 이 사람만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전우의 시체를. 그 다음에 뭐요? 가서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두운데 시체를 달라는 거, 그 시대는요 그냥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은 그냥 처박아 둡니다. 안 찾아가는 것도 많아요 그 시대.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 갈무리한 분이 이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모셔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진 시대에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을 챙겨서 귀하게 모신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는 이 당돌한 모습, 예수님의 몸을 끝까지 챙겨드린 분이 이분이니까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53절을 보세요. 이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따라 합시다. 요셉은 자기 희생을 한 사람이다. 요셉은 여러분 남의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세마포를 사고 자기 돈으로 새 무덤을 마련한 거예요. 불신 가정이나 유교적인 가정에서는 이 무덤을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롯데그룹 회장님 무덤 한번 가보세요. 그 롯데 회장 별장, 롯데 회장의 무덤,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여러분 롯데가 있는 데니까, 여러분 사람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면요 선산, 무덤, 상석부터 챙깁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요 무덤 준비하는 걸 큰 이게 가문의 이게 아주 자손 후손들의 큰 이거 중요한 책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새무덤,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새무덤, 돌로 판 새무덤, 새마포, 그거를 그냥 아낌없이 주님한테 내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걸 내어드려, 자기 걸. 그런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주간에 가장 강력하게 햇불과 같이 샛별과 같이 쌈박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요?
자기 희생을 할 줄 알았던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고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나는 늘 십자가를 내려놓으세요. 더 내 욕심에서 내려놓고 내 헛된 생각에서 내려놓고. 저는 부족하지만은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인기가 제법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주일날 6천명 수천명이 출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순수 복음에서 내가 이거 멀었지만 끝장났다. 목사가 돈독이 오른다거나 목사가 명예욕에 빠진다거나 내가 뭔가 좀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기부서한 것 같거든 저 새끼 죽었다 이래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때부터 목사가 아니고 독사가 되는 거예요. 돈 맛을 알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인기에 연연하면 뭐 죽은 거지. 그거는 뭐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야. 시시끌렁한테 자존심을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믿거나 말거나 불칼같이 선포하는 거야. 신학교 가서 사랑하는 은사 교수님이 쫙 앉아 있거나 말거나 마이크 잡는 순간은 막 들으라 이 자끄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뭐 내가 뭐 사람들 앞에 알랑방구 끼는가? 선포지. 여러분 그것은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지. 그것은 뭐 놈들 설득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뭐 통계를 주섬주섬 주대가면서 요말조말 해가면서 인기관리 해가면서 개커라 이래. 그럴 필요 없어. 주의 말씀을 불칼같이 선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가슴을 찧어뜨고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살고 집안이 살고 생명이 영혼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비 맞출 필요도 없고 하나님 비위를 맞추면 되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자기 희생을 한다는 말은 내 세마포 아까운 거 깨끗한 거 그거 내 자식들 내 가족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세무덤을 그냥 아낌없이 주님에서 내어드릴 때 헌신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이 땅에 가시는 걸음을 잘 엔딩 마무리 한 분이 이분이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손톱만큼도 손해 안 보고 말 한마디 자존심 안 상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다 순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뭐 인격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선배님들 밑에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금방 시금방지고 금방 영적인 맛이 없어지고 너무도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아주 그냥 말의 색깔이 때깔이 중심이 자세가 싸가지가 쏘가지가 너무도 사람 냄새가 나고 그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왜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요? 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욕심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은 이 시간 지금 무덤에 계신데 예수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분인데 예수님 시체를 놓고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저주하고 그 지경에 이 사람만이 나타나서 자기 무덤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요 최근에 제가 참 감동 먹은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독거 노인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수천 명인데요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분은 최영숙 집사라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집사님은요 어째 그랬는지 혈육이 고륙이 사돈에 팔촌에 한 명도 없는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그래 많아도 사돈에 팔촌에 친척에 오촌에 한 명도 없고 그냥 할머니 혼자 계신 그야말로 순수 독거 노인이에요. 이분이 연세가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옆에 그 텃밭에 산비탈에 요래 겨울초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구포시장 요래 조금씩 앉아가지고 장사합니다. 낮에 여러분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박스, 폐지, 종이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모으고 사는, 혼자 사는 분이에요. 집에 가보면 밥을 끼리 가지고 그걸 그냥 간장을 넣고 김치 하나 뜯어먹고 그냥 밥이 말라 비틀어진 걸 오물오물 씹어가지고 먹고 그래 자빠져 자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밥을 뭐 많이 해도 안 되고 맨날 남고 이러니까 그냥 김치하고 밥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를 주워 팔아가지고 얼마를 벌겠어요?
나물 뜯어가지고 시장 구석에, 그거는 점포세도 없고, 그거는 뭐 허가 받을 것도 없고, 아무 데나 방 튀어놓고 조금씩 앉아 팔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점포세가 있으면 허가 받을 게 뭐 있어요? 세금 낼 게 뭐 있어요? 그분이 80이 다 된 분이 지난주인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해. 나가면서 봉투를 내 손에 콱 뒤밀고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이러노? 바쁜데. 그래가지고 정신도 없고 성경 사이 꼽아놓고 나중에 예배를 다, 저희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를 최소한 8번 하거든요. 8번 설교를 다 끝나고 이 먹고 싶어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할매가, 목사님, 내 죽거든 장례식은 포도원교에서 해주지요? 해드려야지요. 그분은 장례식 모실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혈육, 친척, 고륙이 아무도 없습니까? 목사님, 장례식은 교회에서 해주고요. 이 돈은 내가 종이 팔아가지고, 나물 뜯어서 팔아가지고 모은 돈이에요. 평생 모은 돈인데, 교회 건축 헌금으로 쓰세요. 그 돈은요,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 한 10억쯤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할매가 모은 거예요. 이제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는. 주일날 어떨 때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혼자 사는 할매, 80이 다 된 할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 할매가요, 1,000만 원짜리를, 이분은 글도 모르는 분이라, 물어가지고 수표를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거를. 평생 모은 걸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덕천성전에 건축헌금으로 필요한 데 쓰세요. 그래, 세상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행복하고, 황송이, 성언이 감축한지 몰라. 그런 성도님들 제가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목사예요. 목사님, 내 장례식은 목사님이 집례해 주지요? 해드리지요. 집사님, 제가 깨끗하게 마지막 제가 모셔드리지요. 저희 교회가 그분 마지막 깨끗하게 해드리지요. 역사적 사명을 띄어야 되죠.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그 몸을,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몸을, 시신을 깨끗하게 모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남자 중에 남자요. 그 시대 어떤 대제사장, 지도자, 부자보다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밖에 없는 숨겨진 제자, 감추인 보물덩어리 같은 제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뒷마무리를, 뒷감당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5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8번째, 저는 설교를 했다 하면 8번째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최고의 복을 못 받습니다. 주님 재림하셔야 회복이 됩니다. 하늘나라 가야 눈물이 없고, 하늘나라 가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이 현실에서 공회원이요, 현실에서 부자요, 유력한 자요, 현실에서 잘 나갔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에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려.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주님 내게 마지막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문우나 이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내가 출세하고 잘 살아도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림자요. 이 땅은 헛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얼마나 멋진 사람이요. 54절을 보세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 55절에 보면 여자들이 뒤를 쫓아와서 예수님의 시체 둔 곳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였더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들 되세요. 네. 여러분, 그 보면 다른 사람 등불은 다 있었는데 등불 가져 안 됩니다. 기름을 줍니다. 기름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세요. 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귀한 족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끌떡거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마지막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요,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한 방에 회복이 됩니다. 천국을 재림을 대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날은 성공이고 출세고 웰빙이고 개코도 아닙니다. 죽는 날은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이름이 불리져야 되지. 그날 명단에 이름이 없는 데에 절대 아니지 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 이 마지막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기름병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 마지막 시대. 영육 간에 겸비하세요.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회사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성령의 기름병을 준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기름병을 단디히 준비해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실 때 기름병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자와 같이 돼야 되지. 예비하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날에 부끄러움 당치 말고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감추인 보물덩어리와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제자가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